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께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보여드리게 됐네요. 이미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는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쓰는 오큘러스 퀘스트이고요. 이것은 제가 옵션 그립 이거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범퍼 같은 거 이런 걸 따로 사서 끼웠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원래 닌텐도 위처럼 여기에 스트랩에 손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데 얘는 손에 이렇게 끼고 어떻게 안 달아나게 하는 그런 옵션을 제가 두 개를 달았고요. 그리고 헤일로 스트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하면 이제 지금 원래 기본적인 그 이런 삼각으로 된 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가방하고 이런 거 옵션하고 뭐 이 정도 그리고 렌즈 보호할 수 있는 이 캡 같은 거 이렇게 씌워 놓으면 평소 때 여기 기스가 안 가니까 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스펀지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이 고무 같은 거 지금 저기 하나 여기 씌워 놓은 거예요. 고무 같은 거 이거 하나 있고 일단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왜 또 샀느냐? 결론은 제가 64기가짜리였어요. 64기가짜리여서 제가 이번에 이거 보이십니까? 256기가 이것도 물론 전에 산 것도 중고로 구입을 했고 얘도 지금 중고로 다시 샀어요. 64기가짜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56만원인가 뭐 얼마 할 겁니다. 지금 기존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256기가짜리를 샐었고 64기가짜리는 이제 옛날에 이제 제일 싼 거 64기가 128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64기가짜리가 없어지고 128기가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256기가짜리가 발매가 된 거죠. 일단 256기가짜리 용량 큰 걸로 샀습니다. 게임도 넉넉히 깔고 주로 영상 볼 때 이걸 많이 쓰면 내용물을 안 지우고 계속 넣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 64기가는 조금 작아가지고 한 20기가 10기가만 더 있어도 계속 썼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네 박스가 되게 겁나 멋있게 잘 생겼고요. 역시 오큘러스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인수해 가지고 메타 퀘스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의 최고 장점은 이제 또 설명을 뭐 박스를 오픈하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기 적혀 있죠. For 페이스북 적혀 있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거의 가격을 엄청 낮춰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요. 불을 켤게요. 짠짠. 네.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에서 이거 오큘러스를 인수를 해서 이제 지금 페이스북의 공식 명칭은 메타 퀘스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돼서 원래 동그란 글씨가 나면서 오큘러스라고 원래 글이 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무한대 표시가 나오면서 메타 퀘스트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무튼 예,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 때 인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거의 공짜 비슷하게 물건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같은 동급, 이보단 조금 상위죠. 약간은 상위인데 이제 얘는 무선으로 나왔고 PC에 연결을 해야지만 보통 VR을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C 사용도 좀 줘야 되고 PC도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HTC에서 나온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도 주렁주렁 연결이 돼 있는 데다가 그리고 PC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기계만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도 있는데다가 이제 좀 가격이 못해도 120만원 거기다가 옵션으로 몇 가지를 더 사야지 쓸 수 있었는데 얘는 아예 단일로 얘랑 기본적으로 이 괜찮은 컨트롤러 두 개를 이걸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거의 싸게 거의 50만원 이하 정도 예 아마 제 알기로는 40만원 중반 정도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64기가가 그렇게 됐다가 올해 초 2022년 올해 초가 아니구나 21년 중반 정도에 64기가를 단종시키고 128기가를 냈습니다. 아무튼 바이브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성능적으로는 조금은 떨어질지 몰라도 이게 단일로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하고 이거하고 이제 매칭시켜서 휴대폰으로 어플을 구입한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휴대폰에서 인증을 받고 여기서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휴대폰에 오큘러스 어플을 깐 다음에 거기서 어플을 구하고 골라서 구입을 하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깔아가지고 게임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표 게임은 뭐 VR이라 하면 역시 제로 순이죠. 아예 제로 순이죠. 여기
여기 비트 세이버 이거는 뭐 영상을 천년 만년 찾아보는 그냥 한번 보는 게 답입니다. 쥬라기 공원 이런 거는 영화 같던데 하여튼 그리고 이거는 FPS 게임인데 굉장히 잘 된 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꺼려집니다. 왜냐면 어지러워서 VR이 좀 어지럼증이 좀 유발이 돼요. 많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거에서 그래서 저는 정적으로 뭐 권투라든가 그리고 이런 거 뭐 그리고 뭐 얘도 해보고 싶은데 다음에 좀 구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얘 까볼게요. 뭐 박스는 뭐 별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언박싱 하는 개념입니다. 중고로 구입했기 때문에 쓰던 거예요. 이렇게 무광택의 멋진 종이 옆에 되게 멋지게 적혀있네요. 오큘러스. 예. 역시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잘 만들긴 잘 만듭니다. 퀘스트 2가 나오면서 거의 역전됐죠. 1등입니다. 1등. 제일 싸고 예, 싸죠. 거의 5 정도 살려면 120 정도 줘야 되는데 얘는 뭐 중고로 구입을 한다고 치면 30만원 초반에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256기가를 30만원대 후반 정도에 구입을 했네요. 자 이렇게 열면 나옵니다. 뭐 여기 사용하는 게 보자 나와 있죠. 옆에 버튼 누르면 켜지고 밑에 뚜껑 열어서 건전지 넣고 얼굴에 끼고 끝. 예, 끝. 사용이 쉬워야죠. 자 조금만 자 여기 보면 손목끈이 이렇게 들어있고 손목끈을 이렇게 끼워서 아 옆에 걸 꼈네. 예, 손목끈을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옵션 같은 거를 이런 옵션을 사다가 예, 붙이면 돼요. 그립감도 올라가고 여기 손을 낄 수 있기 때문에 날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이걸로 이렇게 뭐 VR로 사고 나는 동영상 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막 이걸로 막 쳐가지고 막 천장에 샹들리에 깨고 이걸로 TV 모니터나 이런 거 막 차고 뭐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자 여기 보면 이 엄지 위치를 이 원 안에서는 얘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검지 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걸로 컨트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최소 이 손가락의 인식을 이걸로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션으로 이렇게 방향이나 주먹 위치 같은 거를 전부 다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전지가 이거 버튼 이걸 밑으로 축 내리면 이제 건전지가 한 개 들어가요. AA 사이즈 한 개가 들어가는데 바이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거의 뭐 열흘 7일 정도밖에 못 간다고 들었는데 얘는 거의 3주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되게 오래 쓰는 게 이 건전지가 되게 빨리 다는 게 대단한 압박이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압박이래요. 일주일 넘게 못 쓴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배 넘게 쓰니까 배터리 압박이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해요. 자 여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2A짜리 충전기 하나 들어있고 보자 어떻게 열지. 열면 오큘러스 퀘스트 뭐 책자 같은 거 하나 나오고 봅시다. 뭐 그냥 뭐 매뉴얼 종이 쪼가리 같은 거예요. 그냥 전원 뭐 약관 뭐 어떻게 해라 뭐 줄 쓰는 거 태양빛을 보면 안에 뭐 이제 렌즈를 통해서 태양이 역광이 들어가면 뭐 센서가 아니고 LCD가 망가진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사용법들 오큘러스니까 이제 이름을 메타퀘스트로 공식적으로 바꿨으니까 오큘러스의 이 동그랗고 귀여운 이미지는 한동안 또 못 보지 싶습니다. 예. 이거 보자 한쪽은 양쪽 다 C타입이네요. C타입 케이블 들어있고 충전기 충전은 이게 사용시간이 제 알기로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못 씁니다. 여기 충전기 예, C타입 예, USB-C타입 들어있고 그리고 이걸 꺼내보면 뭐 별 큰 내용 없어요. 여기 조정기 컨트롤러 2개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게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스페이서 같은 겁니다. 이만큼의 공간을 조금 더 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VR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끼는 사람은 안경 도수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안경 알을 맞춰서 여기다 여기다가 낀 거 넣든가 이거 제가 구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찾을 수 있으려나? 네 아무튼 네. 자, 낀 거 넣을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이거에 예. 자,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고. 예. 잘 빠져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통 이렇게 빠져요. 이 사이에 이거를 하나 이렇게 더 낄 수 있어요. 이걸 더 끼면 이만큼의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는데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경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거리를 좀 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스폰지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초기에 약간 그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여기 이 우레탄 때문에 약간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그래서 초창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메타 쪽에서 이 고무 이거를 여기 씌워 쓰라고 이거를 판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이트에 주소만 입력하면 착불로 보내주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했었어요. 예. 그래서 받은 건지 저는 따로 돈 주고 샀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저 밑을 보지 아니 앞면을 한번 먼저 볼까? 자, 앞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예, 오큘러스 캐스트라고 오큘러스라고 예쁘게 적혀 있네요. 그냥 뭐 흰색이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가벼워서 거기다가 무선인데다가 가볍고 무선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카메라 렌즈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죠.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네. 카메라 렌즈가 있고 이 렌즈는 뭐냐면 내가 설정한 영역 바깥에서 만약에 움직이다가 이게 넘어지거나 벽에 박거나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것을 이제 이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그 바깥으로 나가면 이 카메라가 이 헤드셋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앞이 다 보여요. 대신에 뭐 흑백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신경 잘 썼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VR 기계가 지금 사면 딱 좋습니다. 정말 VR 오큘러스 퀘스트 이후부터는 이거부터 거의 신세계라고 그냥 전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뭐 그래픽이 뭐 많이 좋고 뭐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OS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뭐 AP나 뭐 GPU 이런 거는 뭐 많이 좋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요. 제 생각에는 플스 3 정도 성능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 센서가 있죠. 센서 이게 이제 키면 이제 얼굴 대면 이게 불이 켜지고 얼굴을 떼면 이렇게 안 켜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댔을 때 켜지고 뛰면 이제 얼굴이 없으니까 화면이 꺼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거고 렌즈가 깨끗해야 되는데 뭐 깨끗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아마 마이크인가 마이크 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볼륨 조정이고요. 소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귀에 가까워서 소리가 좀 음질이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이대로도 그리고 3.5파이 잭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하면 이어폰 꽂아가지고 귀에 꽂을 수도 있고 이어폰 뭐 성능 좋은 거를 외부 이어폰을 쓸 수 있다는 거 뭐 혼자만 소리 듣거나 이게 이 소리가 바깥에도 들리거든요. 꽤나 크게 그래서 밤에 혼자 게임하시는 분은 이거 이어폰 단자 있으면 좋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뭐 연결될 것 같을 거예요. 될 겁니다 아마. 아,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잭 여기는 이제 뭐 USB-C 타입 충전 잭이죠. 충전도 되고 이 USB-C 타입으로 저거 PC에 연결해서 데이터도 여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냥 PC에 연결을 하면 외부 데이터 뭐 인식하시겠습니까? Yes, No 뜨는데 Yes 그러면 바로 외부 이제 드라이브로 그냥 오큘러스 자체가 이제 외부 드라이브로 인식이 돼서 뭐 데이터 넣고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뭐 동영상 넣고 빼는 데 쓰죠. 이걸로 영화 보면 훌륭해요. 영화 보면 뭐 거의 뭐 한 200인치 정도, 300인치 정도 거의 진짜 극장에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고화질로 영화 이걸로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특히나 누워서 영화 볼 수 있다는 거. 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주 좋죠. 되게 마음에 들죠. 밤에 조용히 이어폰 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누워서 볼 때는 이런 스트랩이 오히려 더 낫죠. 이런 헤일로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장착이 됐을 때는 끼면 이걸 돌리면 이렇게 쪼아지고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쓰고 벗기는 얘가 더 이마에도 딱 걸리는 게 잘 맞긴 한데 제가 머리가 달걀형이라서 좀 잘 안 맞습니다 저랑은. 네. 아무튼 여기에 보면 또 이빨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이빨 같은 게 여기 하나 여기 줄 같은 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 여기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여기에 테두리 같은 게 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좌우 좌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렌즈 도수
있는 렌즈를 여기다 낄 수 있게 이렇게 홈도 이렇게 옵션으로 되어 있고. 아 이거 안 보여드렸네. 미간 크기가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미간 이제 어린이들 뭐 중간 어른 혹은 좀 뭐 먼 저는 눈도 넓고 머리도 크고 예 키는 작고 배는 볼록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큘러스 퀘스트 일단 외관 살펴봤고요. 이거 뭐 플레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보여드릴 게 많지만 아쉽게도 제가 뭐 하는 게 그렇게 남살시럽다 그래야 되나? 딱히 그리 보기 좋은 이거 하면 좀 바보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 구입해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예, 찍어서 올려봅니다. 좋습니다. 사세요. 예, 1000번, 100번 사세요. 오큘러스 이거는 그냥 사도 예, 중고 팔아도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꽤나 쓸만합니다. 예, 대단히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이거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하나당 뭐 한 3만원, 2만원 정도 줘야지 좀 재밌는 거 살 수 있고 무료 어플은 그렇게 뭐 썩 막 마음에 들고 이러진 않아요. 주로 유료 어플이기 때문에 게임 하나씩 돈 주고는 사야 되는데 저 벌써 한 5개 정도 구입을 했네요. 네 아무튼 용량 작은 거는 일단 보내고 예, 256기가로 이제 즐기려고 이제 써보고 마음에 들면 업그레이드 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용량 크기 너무 비싸가지고 예, 이걸 너무 싸게 주고 사가지고 20만원대에 사가지고 30만원대로 저걸 다시 즐기기에는 좀 거시기했는데 이번에 좀 허락받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 저는 VR의 세계로 슝 빠져보겠습니다.